오늘은 화장실 타일까지 다 제거를 하는 영상이고요. 좀 이렇게 화장실 타일 제거는 좀 극한 직업 편이죠. 네. 타일 제거하고 이제 3월에 방수까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까지 다 털어놓고 변기, 세면대까지 털어놨어요. 네? 이게 FIP라고? 아닌 것 같은데. 욕조를 걷어내고 여기 욕조는 좀 상당히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무슨 흔적이 없어요. 이제 바닥을 걷어내고 있어요. 이제 바닥은 잘 나가서 육공이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미개로 때릴게요. 콜? 네, 콜. 벽타일 철거 중이에요. 네. 바닥 배수가 PVC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기존에 바닥 배수 라인을 갖다가 안으로 매립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방수하게 되면 PVC 통배관이나 목조배관 같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방수하기가 편한데 오바이트 안 하고 여기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막아갖고는 어차피 3월에 방수하면 물이 들어가거든요. 방수에 그냥 아무리 잘 막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3월에 돼가지고 바닥 방수할 때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죠. 아, 그러면은 이 두 번 방수하는 것도 되겠네요. 그분이 방수하기보다는 배가 막히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배관도 막히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고. 그치. 되게 꼼꼼하시네. 통배관이나 바닥 배수 저기 샤워 세면대 배수는 괜찮은데 방수하고 난 다음에 타일 철거하고 나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닥 배수. 아, 바닥 배수. 바닥 배수 주변을 미리 좀 도톰하게 해서 타일 잡이 올라오니까 그쪽으로 방수액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죠. 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방수를 하면 되겠네요. 야, 이것도 이제 방수의 하나의 킬이겠네요. 킬이보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죠. 이제 방수하고 하수도 막히면은 사실 좀 피곤하죠, 사실. 아, 뭐 밑에 지금 천장 내려가서 뚜껑 열고 뚫는데 이런 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배수가 이거예요. 저쪽에 똥관 이게 지금 바닥 배수니까. 이 부위를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잘 되라고 먼저 붙여주는 거죠? 접착. 접착. 네. 방수가 기존에 잘 되기 전에 살짝 말라있어가지고. 네. 방수액을 한 번 더 이렇게 먼저 묻혀주는 거예요. 방수할 때를. 조금 더 부어줄까요? 아니, 바가지로? 아니, 안 돼. 기초방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타일을 제거해갖고 뭐 허리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허리춤까지 한 1m 20 정도 보통 그 정도 올려줘. 아저씨는 허리가 1m 20에 있어요? 아니. 키가 2m야 이거? 아, 나 허리가 한 80cm에 있겠다. 아죠? 여기는 근데 되게 높게 해놓은 것 같아. 이게 원래 기존에 애초에 여기가 방수층이에요. 방수층 딱 구분이 되죠. 그냥 위에는 딱 벽돌이 표시되는데 여기까지가 기존 방수층이에요. 보통 이렇게 방수를 해요. 네. 그러네 진짜. 내 허리가 1m 20이 아닐 때. 허리가 1m 20이 사람이 어디서 뭐 슈퍼모델이야? 있지. 그 서장훈이. 아이씨, 이런 희한한 케이스구나. 아니, 걔가 뭐야? 뭐? 네. 또 서장훈이 이거 볼 것도 아닌데 뭐. 건물주에서 보려나? 아니, 난 사실 서장훈 팬인데. 인간적으로 안 됐지. 아니, 저는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아니, 짝을 못 찾다, 짝을. 아니, 이제 만나겠지, 종일자. 이제 만나야지. 아니, 만날 것 같아, 조만간. 사람이 됐잖아. 사람이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말하는 거 보면. 저런 때 좀 싸가지 없게 보이더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좀 못하세요. 저는, 이 방송 보고 팬 됐어 사실. 무슨 방송? 예? 그 무슨 방송? 아영 보고 아는 형. 재밌어? 예, 말하는 것도 괜찮고. 예. 지난번에 뭐 강연하는 것도 봤는데. 예. 강연도 해요? 예, 한번 나가서 뭐 강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 강연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또 20대 젊은층한테. 20대 젊은 층한테 자기가 사회 기성세대로서 뭐 해주고 싶은 말? 뭐 그 정도? 이게 어머니가 쓰는 바가지를 갖고 왔는데. 아이고. 네, 뭐라 그럴 것 같아. 가면 바가지 하나 없어졌다고 어머니가.
빗자루 줄까요? 아니, 허리까지 잘 합해놨어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